조계종재 8교구 신도회가 김성태 신도회장 취임으로 제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4일 직지사에서 직지사 회주 법성대종사, 원로의원 법등대종사, 주지 장명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교례회와 제8교구 김성태 신임회장 취임법회가 열렸습니다. 법성스님은 부처님의 튼튼한 두 다리가 돼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 사부대중을 외호하는 중심이 돼달라고 새로운 신도회에 당부했습니다. 장명스님은 불자는 삼보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한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불자가 돼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선친께서도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며 신심과 공심으로 항상 삼보를 공경하고 더욱 활발하고 봉사하는 신도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